네, 보신 대로 스토킹 표적이 된 피해자를 살리려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전문가시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네.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부터 본질은 가해자 분리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스토킹 범죄만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계속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협박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처럼 구애행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이 스토킹 연장선상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에서 한 25%에서 30% 정도가 사전에 미리 스토킹을 하는 흔적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결과 밝혀진 거죠. 만약에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해질수록 갈수록 피해자 탓을 하는 거, 이것도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실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성범죄가 친고죄였을 때 피해자를 괴롭히던 거 못지않게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이제 종용을 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정말 너무나 여러 번 전자통신망뿐만 아니라 이제 미행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거의 300건 이상 되는 문자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게 지금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제 반의사불벌죄 그 특성 때문에 네. 선고를 앞두고 스토킹 범죄가 더 위협적으로 바뀐다, 변질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물론 뭐 모든 스토킹 범죄자들이 다 똑같은 양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주 극소수 스토커들은 거의 병적인 사고방식으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위 편집증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행위들을 하고요. 자해 같은 것들을. 상대에게는 더더욱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번 스토킹을 경찰에다 신고를 했던 걸로 봤을 때 위험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상이 매우 높았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범행 30분 전까지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이걸 놓고 계획살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뭐 논쟁의 여지 없이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에 미리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순찰을 도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마 본인이 추정하는 이 범죄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흉기와 심지어는 머리에 쓰는 캡까지 준비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했었다. 그건 결국은 예상한 행위를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뭐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계획살인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CCTV에 그 특정 이제 화장실까지 올 때까지 사실은 거의 몇십 분을 기다린 흔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범행 현장을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법무부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수사나 기소를 못한다. 이 조항을 빼면 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핵심을 짚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는 지금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만 제압하면 된다, 내지는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이제는 소용없다.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해봤자 사건은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다. 더군다나 이게 친고죄가 폐지되면요, 수사기관의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강제력을 발휘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고소 사건은 사실 열심히 수사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네. 왜냐하면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끝이 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소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저 뭐 이제 적용이 되면은 아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아, 없어지면은 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면 그러면 이제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네. 재판까지.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열심히 증거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강제적 조치 그리고는 수사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면 그렇죠. 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다 버리게 하면 그러면 사건이 훨씬 더 용이하게 처벌하기가 가능해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없었느냐 그것이 아닌 게 당장 있는 법으로도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작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경찰, 네, 검찰, 네. 뭐 법원도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이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검사가 나서지 않아도 사실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여러 번 신고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좌우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안 해주고 응급조치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잠정조치 신청도 안 해주고 구속영장도 신청 안 하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함 때문에 수사기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스토킹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리 조치를 강제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군요. 이제 가해자 인권도 물론 뭐 보장을 해야겠지만은 피해자 목숨을 못 지킨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가 원칙은 일단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스토킹 범죄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15,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적어도 뭐 한 1%에서 10% 정도는 위험한 사건, 일 개연성이 높아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그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하고 위험한 사건에 이제 어떤 양상을 예견한다면 그런 사건들은 가해자를 감시하고 네.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도 좀 전문성이 있게 접근을 하면 지금 이런 어리석은 문제는 다시 발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열심히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를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둘 간의 문자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에 계속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소 사건에서는 잘 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데서 문제가 네. 발생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위험한 범죄다.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당연히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고요. 강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가해자들이 스토커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강제 조치를 합니다. 심지어는 전자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번 사건도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다. 아니다. 이것은 성 문제와 관련이 없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 두 가지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물론 뭐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그 여성이었던 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그리고는 가해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제 그것이 뭐 용인이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남녀의 어떤 차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이것을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네. 굳이 젠더로 몰아갈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런 논쟁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인명피해가 굳이 나지 않아도 될 법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 있는 거죠. 예. 구속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리고는 금년도 들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경찰이 해주지 못했을 때, 법원은 이 사건이 결국 피고인 한 명에 의한 그 위협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재판만 행정적으로 병합해서 처분한 이런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데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책임만이 아닌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가 좀 더 발빠르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재발 입법 을 개정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